평생당 남을 위해서 저기 아무 생각을 하고 살아라. 시할머니는 종종 쓰다 버린 종이로 봉투를 만들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어느 날 한 달치의 시험지 묶음에 부모님 도장을 받아야 했던 인호. 그런데 시험지 묶음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온 방을 뒤지며 찾았지만 시험지 묶음은 없었습니다. 이를 본 어머니는 혹시 시할머니께서 봉투를 만들었나 싶어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이미 봉투가 돼버린 시험지. 어머니는 시할머니가 속상할까 싶어 우는 인호를 조용히 달래주셨습니다. 나야 속상해서 막 울었지, 그렇지? 중재할머니가 그러셨는데 네가 울면 할머니 무안해 하신다고 또 울다고 야단 맞고 그런 적이 있었어. 아, 그 명나지. 아니, 풀 쏟아달라고 그러시지 않아요? 풀. 밀가루로 풀 쓰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자꾸 심심하신가 하시려고 그러니까 할머니 밀가루가 떨어졌어요. 거짓말도 하셨던 거예요. 나더러 그만큼이라 살림 잘하는 놈이 밀가루 한 숟가락도 없느냐고 그러셨다. 근데 다 우리는 그걸 기꺼이 받아들였으니까 하나도 노인이라 구창케 군다는 생각은 하지도 않았어. 그래 그러고 사니까. 한평생 뿌듯하게 생각하시는 일이 어른들을 진심으로 모신 일이라고 하시는 어머니. 러시아요? 네, 이거 러시아 저 그 궁전, 옛날 궁전 지금 박물관으로 된 데죠. 사람을 배려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국경을 뛰어넘어 러시아에서도 있었습니다. 거기 이민 3세인가 그런데 한국말 잘하고 사할린 출신 동포가 아들하고 둘이 사는데 일반으로 그렇게 뭐가부터 구여더라고요. 휴지 한 장, 연필 하나. 신발까지 맞아서 홀랑 벗어놓고 왔어요. 제 98년은 여기 많이 나아졌을 텐데. 나는 비싼 옷을 안 입으니까 별것도 아닌데 어선 긴 옷에 입더라고. 99 긴 세월을 살아오시며 당신의 안락보다 곁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던 어머니. 러시아 대사 시절 여성에 대한 편견이 심했던 러시아에서 이인호 대사가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다른 문화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포용할 줄 알았던 섬김의 리더십. 어머니의 당부와 가르침이 있었기에 러시아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카자흐스탄하고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 쪽에 있던 우리 고려인 분들이 그 러시아 쪽으로 이주 와서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국적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국적을 가지고 러시아에 와서 불법 체류하는 신분으로 이렇게 남의 땅을 맡아서 농사를 지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뭐 굉장히 여러 가지로 국리도 하시고 또 우리 정부 차원에서 뭐 해줄 게 없나 그런 것도 많이 이제 그걸 연구를 하시고 그러셨죠. 사람은 살면서 혼자 못 살아. 내가 생각해 그때 젊은 시대라도 이웃이 지어 살지. 나만 잔살 못 되는 것도 아니야. 나 이웃 사촌이 다 잘 살아야지. 그러니까 좋은 친구들이 있어야 좋잖아. 지보다 덕이 더 중요하다. 특히 여자는 그렇다. 그런 말씀을 가끔 하셨어요. 그에 대해서 나는 맞으면 고등학교 뭐 그 무렵이겠지. 굉장히 반발을 느꼈어. 왜 지보다 덕이 중요하다. 덕이 뭔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맞으면 어른들이 하시는 거 보고 그냥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보다 그런 거죠. 말하자면 남들이 누가 오면은 친절하게 따뜻하게 대접하고 사람들 오면은 누구든지 다 환영하고. 조각천을 모아서 만든 옛 상포가 깊은 아름다움으로 세상의 감탄을 자아낸다는 것을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저께부터 신기했어. 나 어저께 와서 그래. 어머니의 삶은 공허하지 않았으며 한없이 따뜻했습니다.
주위가 불러 제가 안 부르면. 참된 교육의 첫 물길은 가족이란 걸 삶을 통해 가르쳐 주신 어머니. 57명이래. 몽탕 모임. 아, 좋지 않잖아. 지금 있어. 어떻게 했어? 한 세기를 살아오신 어머니의 인생. 고요하지만 그 고요함이 위대했던 어머니의 가르침. 그렇게 자라던 게도 요새 이런 할머니가 없죠. 어머니가 물려준 유산은 어머니의 삶, 그 본연의 모습입니다. 아이고.